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강한 안보.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육군은 국방개혁 2.0을 인관식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대통령께서 매년 18분의 애국지사님께 오늘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육사 명예졸업증서를 받으신 김영관 애국지사님, 합참의장 등 이동하여 학부모와 함께 계급장을 수여해 주시면 이제까지는 인관장교 대표자 한 명에게만 계급장을 수여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행사 대열로 직접 이동하여 학부모와 함께 계급장을 수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에서 육군 소위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여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소위 계급장은 굳건한 단상을 상징합니다. 일반 대학의 교양 및 전공 과목 이외에도 군사학, 군사학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급 등 뛰어난 체력, 그리고 교관 인증 등의 엄격한 자격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문학사 118명. 예전에는 대통령님께서 올해처럼 이렇게 하단하셔서 달아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아들, 딸들이 이렇게 계급장을 수여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대통령님과 부모님 함께 계급장을 달아주는 것은 더더욱 기억되고 감격스러운 생활이라 생각됩니다.